보니까 뭐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제주도에 도착을 한 건 아시죠? 아니 분명 어제 장소는 PC방이었거든. PC방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왔네. 비가 그쳐가지고 오늘은 네. 이제 본격적인 제주도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또 추워요. 네, 지금 보이세요? 아주 이게 제주도구나. 바람 정말 많이 불고 춥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가본 곳은 981 파크.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아침 9시부터 타러 왔습니다. 우리가 통영에서 루지를 못 탔잖아요. 좀 액티비티한 그런 체험들을 못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해보려고요. 맞아요. 오늘 재밌게 한번 놀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지는 이따가 보시라고. 빠이. 미안. 여기서라도 찍으세요. 그래 찍고 있어요. 아니 정상을 찍어주신다면서 안 찍으면 어떡해요. 힘들게 안 찍겠지. 아니 모임 없는 소리 이렇게 플랑 찍으시고. 아 저 진짜 모든 촬영마다 이거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타는 것처럼 진용을 할게요. 네. 타는 것처럼 찍어주세요. 아 즐기고 나왔습니다. 뭐냐 카트 타는 거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여기 한 번쯤은 올만하다. 29,500원이죠 근데 9시부터 11시까지 맞아요. 2시간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죠.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좋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해물라면 간장계란밥 굿. 해물라면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잘라요. 먹고 무슨 라면인지 맞추기. 해물라면요. 아니 라면 종류. 아 예. 아 이거 해물라면 시켰네. 식사 후 곽지로 갑시다. 해수욕장으로. 나 왜 다리 지났지? 맛은 있는데 특별하진 않다. 가격도 그저 그렇다. 비싼 편이다. 여기 노천탕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남탕으로 들어왔는데 아 뭐야 내가 이렇게 오면 너 원래 들어가있기로 했잖아. 아 뭐야 뭔 소리야. 왜 물을 만져봐 존나 차가워. 왜 약속 안 지켜. 너 여기 미역국 냉채 들어가기로 했잖아. 여기 냉채 미역국이 한상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냉채탕? 햇반만 대표 오시면. 걷어 차시면 안 돼요. 걷어 차면 100분 1200km 안 돼? 야 잠깐만. 뭔 소리야. 이야 여기 진짜 맑고 이쁜데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도치 돌 목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떤 목장이냐면요, 그 알파카를 기르는 목장이래요. 알파카요. 여기 알파카 털로 된 걸으면서 가봅시다. 인형들 걸으면서 있어서 살려고 했는데 이거 기념품 샵에 들어가 봤는데 알파카 키워야 돼. 알파카 털로 만든 인형이 10만원이래. 10만원 알파카 키워야겠어요. 그래서 맨날 알파카 야한 걸 알파카한테 보여줘서 사람 머리카락 빨리 자라듯이. 어허. 아, 본인은 야한 걸 보면은 털이 빨리 자라나요? 네, 야한 거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알파카 보러 가볼게요. 근데 이 용 먹이거는 먹이통인데 안에 약간 사료랑 우드 펠리처럼 생겼네. 우드 펠리가 뭔데? 펠리. 오, 얘네 식성이 아주 좋네요. 무섭다. 다 먹어라. 아야, 너 힘 너무 좋다. 야, 저 옆에 조그만한 애도 많이 먹고 크라고 줘야지. 걔도 먹어? 귀엽다. 잘 먹어? 어우, 뻣뻣해. 시각 폭이 박하네. 안녕. 너 아픈 보이니? 안녕. 발록? 이거 먹을래? 아, 이 친구는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너는 근데 왜 이렇게 안 이쁘냐? 오오오오오. 이거 먹어, 이거. 아, 너무 저돌적이야. 야, 너 굶었어? 얘네 막 아까 화나면 침 뱉던데 서로. 너무 재밌다. 너무 신난다. 제 알파카 명하고? 알파카요? 죄송합니다. 알파카 공장 갔다가 공장? 목장. 농장이 아니라. 갔다가 돌아와서 숙소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숙소는 에어랩에 있는 우림 호텔? 네, 거기입니다. 재밌고요. 좋아요. 여기 이거 트윈 베드. 네. 38,000원이었나? 다만 자고 갈 건데 뭐. 배고파서? 이제 밥 먹을 건데 제주도에서 제일 말고기 잘하는 좋은 제주를 먹어요. 저희 이따 갈게요. 삼촌. 뭐가요? 네? 뭐가 삼촌이에요? 아니에요.